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예방접종에 계속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전후 조심해야 할 점도 많아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백신 접종 대기실이 만원입니다. 접종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300명 이상 몰립니다. 60세에서 64세 어르신의 백신 접종 첫날, 부산에서는 3만 4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노령층이 많아 이상 반응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열이 48시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가벼운 근육통이나 두통, 미열 등은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접종 전 예진이 중요한 만큼 기저질환이나 접종 당시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당뇨 또는 이제 협심증 같은 이제 중요한 기저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 되시고 항혈전제라든가 특히 항응고제를 어떤 걸 드시고 계신지 알고 계셔야 되시고 부산에서는 시청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금정구 음악학원 관련 4명 등 12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남에서는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1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3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15명은 모두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로 관련 식당 이용자와 접촉자, 외국인 선제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한편 부산시가 시민공원 등 5개 공원에 야간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정작 수영구 수변공원은 제외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